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 나라를 크나큰 화리와 격정으로 끌어넘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인공지능 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 소식은 새로운 혁명적 대거제의 불길 높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소음 진근길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위성 발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고려하겠지만, 네, 특히는 그 과학과 기술로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궁지와 이 기쁨은 정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명성 1호 발사를 통해서도 다 잘 알게 됐지만,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는 인류가 도달한 최첨단 과학술 성과의 종합체이고, 막대한 물적 재고가 동원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바로 이 거창한 사업을 오직 우리 힘, 우리 기술로, 그것도 지국주의 반동들의 끈질긴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 속에서 또다시 성과적으로 진행한 것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이름떨치는 우리 주체소송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와 경제력에서도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업인으로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신심과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성과는 과학기술의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군법 문제로 보시고, 한평생 변함없는 과학기술 정치로서를 펼쳐오신 어버이 수능과 경향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경향한 장군님께서 성군혁명 용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성관제 종합진서를 몸소 찾으시고 우리 과학자 유자들을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신 소식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연구자를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된 연구와 공지를 더욱 깊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번에 강명성 2호의 그 성과적 발사는 우리 과학기술이 급속한 발전면과 함께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이 대문을 반드시 열어줬기로는 천만군문이 그 불굴의 기상과 우주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이런 역사적 계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도인은 경향한 장군님 따라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이 빛날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고 또 그 미래가 먼 앞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경사가 구천원 의미 있고 도도한 우리 마음 군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증감시키는 광명성 2호 1회에서는 성군혁명 총진문길에 도전하선 우리 모두의 심장을 또다시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경향한 장군님께서 천만군민 모두의 가슴속에 불멸의 진리를 새겨주신 하면 된다는 신심과 배짱은 위대한 힘의 연설에 대해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초고전력 전기로도, 그리고 나라의 국력평가의 주요적으로 쓰인 이성 제작과 발사도 100% 우리의 기술, 우리의 흉계 해석기는 성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적을 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강자의 자존심과 창조자의 대단성을 안고 삶을 이뤄나갈 때 그 어떤 첨단 기술이 요새도 얼마든지 전문에 나갈 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하여 다시금 새겨 안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지금 이 시각도 강명성에 의해서 존속하는 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인 노래와 김정일 장군인 노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매듭이 되어 온 우주의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이 불멸의 위인창가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고 발걸음을 따라 세우며 과학실 도입과 선전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불려나감으로써 강성대국 건설 대단에서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강명성 2호 성과적 발사 소식에 접해서 온 나라와 끝없는 한의와 격정으로 끌어번지고 있는데, 여기 국가위원회 일꾼들의 심정도 다를 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이 강명성 1호의 성과적 발사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온 세계를 들었다 놓은 강명성 그 2호의 성과적 발사, 성군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심있게 가시한 이 민족사적인 대경사와 위대한 장군께서 위성감지종합지휘소를 찾으시고 인공지구위성 강명성 2호 발사과정을 관찰하신 소식을 접한 우리 국가위원회 입금도 지금 끌어오르는 한화 격정을 풀지 못하며 저저마다 기쁨을 터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역사적 사변입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 경제의 막강한 잠재력과 우리 과학기술의 대단한 높이에 대한 끝없는 세수가 자부심, 방송대국의 희망한 미래에 대한 낙감도 가슴 벅차림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명성 요인 발사 소식에 접하면서 이 만세 소리가 저절로 터지려고 하는 것을 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옥산적 주민자 알아오시러 우리 장모님 바쳐오신 그 불멸이 로봇가 눈물겁게 우리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새로운 혁명적 대우지 불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전선 시찰의 길, 현지 저희 강의길을 이어갔으며 강성경권설 대조를 진도에서 지휘 나가시는 경리하는 우리 장모님이 아니십니까? 광명성 요인 발사가 불화하듯이 위대한 성능영장을 모시어 만경대 혈통, 백두의 몫으로 숨쉬고 맥박치는 이 땅에 그 당성 대국의 승리의 만세 소리가 터져오를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인공위성이 제작과 발사, 바로 이것은 이 막강한 경제력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것으로 해서 이 국력 평가의 중요 점수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옳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번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도 또 인공지구위성도 100% 우리 지혜와 기술, 우리 힘으로 개발해서 단 한 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그것도 지구기술자들이 끔찍한 고립 압살 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성공을 시킨 거로 해서 온 세계가 이번에 발사를 놓고 구토를 떠드는 것이고 우리 기쁨과 환희가 이토록 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 발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는 강성이 될 때 자력정신이 혁명정신을 일할 때 이상 못할 일이 없고 이처럼 커다란 잠재를 가진 경제사업 전반에서 빠른 기회를 내 획기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는 깊이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우리의 자립식 민족경제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이번 인공지구위성 발사의 성공은 위대한 자원께서 지켜주신 강성의 봉합 따라 전 진국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 추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번에 공명성 2호를 성과지로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경제관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제혁사를 새로운 형적 대우제 불길이 세척에 파본지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장으로서 진행함으로써 우물수림의 탄생 백도 시대는 2015년까지 강성등의 대문을 활짝 열어지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네.